죽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 우주는 누가 만들었나? 신은 있나? 혼자 있으면 그런 것에 늘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신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추구해보기도 하였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때 나의 마음이 다시 채워집니다. 스스로 귀신자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듣게 될 때 저는 역시 신다우시다 여겼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칭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날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져 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고 내 마음대로 살던 저를 계속 훈계하시는 분이 계심이 좋고 악하고 허무하고 슬픈 세상에서 지칠 때 위로자가 계셔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하늘을 소망하며 죽음이 끝이 아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의 남은 날 어떻게 살았을까? 참 소망 없겠다. 참 재미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어리고 젊은 시절이 지나 우리의 자녀들이 한 시대의 일꾼이 되어 일하는 시대가 찾아오며 우리도 어느샌가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는 힘과 패기가 넘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혜와 힘과 웃음과 용기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청년의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시는데 곧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도 곧 금방 생각보다 빨리 황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아 삶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죽음만 기억하려 하지 자신의 황혼의 때와 죽음은 있어 애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해도 금세 우리의 황혼은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황혼이 찾아오면 공고함이 더욱 더합니다. 먹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쉽지 않으며 잠을 자도 금방 깹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던 스트레스 민감도가 가득해집니다. 몸도 깨지지만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황혼의 때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싶은데 하지만 깊은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도 몸과 마음이 편덕을 자주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아니 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아닌 모든 것이 푸르른 꿈처럼 펼쳐질 것 같은 아름다운 날에 그 젊은 날부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선생님, 나의 신랑, 나의 대장, 나의 목자, 나의 방패로 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젊음에 터치되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청춘은 긴 것 같지만 너무도 짧습니다. 2절에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비열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청년처럼 살 것 같지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날들이 옵니다. 해, 달, 별과 같은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사라져가고 치력도 사라져가고 청명함도 사라져갑니다. 젊을 때는 기발하고 엉뚱하고 아이디어들이 샘솟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 말 또 하고 어제 똑같은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또 새롭게 하고 또 하고 사고가 계속 둔해집니다. 해처럼 빛나던 나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소멸되어 감을 봅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은 곧 추운 겨울이 오는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온 땅이 꽁꽁 얼듯이 우리 인생도 곧 어두워지고 살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디차고 수분이 말라가는 날이 옵니다.
이 자연은 겨울이 되고 봄이 오는데 우리 인생은 나이가 100살이 된다 해서 다시 한 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을 살기에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청춘의 때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도전도 많이 하겠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유혹된 세상입니다. 청년의 때 풍운의 꿈은 꿀지라도 헛된 욕심에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때 더욱 찬양하며 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말씀 속에서 배우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더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더욱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 더 성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병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